자자자자 조용히 하고 이교시에요. 책 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시는 서정시가 있고 서사시가 있고 찌라시가 있어요.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난 무비 플러스. 야, 대사 그거였어. 아, 참 찌라 찌라시야. 난 서정시 한 편 읽고 가나 했더니 너도야. 시 하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떠났던 첫사랑이 돌아왔다. 같은 얼굴 다른 사람으로 서툰 사랑을 알려줄 이름 아사코. 네. 네. 아니 아사코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순간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작품 히기시대 히가시대 마사히로 가리타 카라타 에리카 이놈의 노안. 이놈의 노안. 아유 리짠지 갔짠지 안 보여. 아유 진짜 뭘 갈았다 갈았다. 저희 리허설 아니고 진짜 녹음입니다. 네. 어쩌겠노. 아, 네. 저희가 자기소개를 안 했죠? 아사코 기다리다가.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아유, 자막 달린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그 조미료가 네. 미원입니까 다시답니까? 요즘에 다. 아, 요즘 연두예요. 아, 요즘 연두. 아, 연두. 연두가 됩니까? 연두로 바꿀게요. 어, 그렇구나. 미원에서 다시다에서 연두로 넘어갔습니까? 연두로. 그럼 미풍은 사라진 겁니까? 미풍은 언제 쩔 건데. 아유, 미풍 양속을 해쳤잖아요. 아니, 그렇지. 뭐 그렇지만. 네. 연두입니다. 연두. 어, 연두 괜찮아. 느낌 네. 괜찮은데. 책을 사랑 연두를 사랑하는 책사? 아, 그 바꿔야 되겠다. 책을 사랑하는 연두? 연두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 책사입니다. 네, 아 드디어 신여성이 좋아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신여성입니다. 가을이라고요? 겨울이 왔군요. 시간 개념이 없어. 약 좀 먹고 올게요. 자, 네, 저는 신여성이고요. 저희는 오늘 2019년 올해 봄에 개봉했었던 약간 그러고 보니까 봄을 담긴 닮았는데 이 영화가요 느낌이 일본 감독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아사코. 이름이 아사코죠. 여주인공 이름이 아사코. 네. 영화 제목입니다. 웃자코 우야코 아사코의 뒤를 잇는 아사코. 아사코. 웃지 않습니다. 자, 참 이게 청춘들이 보기에 좋은 멜로 영화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냥 분위기를 다 망쳐놨어 지금. 여기 왜? 여기 청춘 있습니까? 야, 누가 청춘이야? 누가? 나도 청춘이야. 제가 청춘이죠. 나도 청춘이야. 나도 청춘이야. 청춘 감정 감성 파괴자입니다. 아, 진짜? 여기는 진짜. 네.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는 서할 꿈만 같다. 내일은 황혼이고 눈떠머니 황혼이야. 그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긴 꿈을 꾼 것 같다. 아. 기본 좋은 꿈을 꾼 것 같다. 네. 꿈 얘기가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꿈꾸미가 오늘 좀 저는 꿈을 꾸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한국에서는 올해 3월에 개봉이 됐고요. 근데 일본에서 상영한 건 작년 네. 2018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이게 아사코 여자 주인공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지만 일본어 제목은 이게 아닙니다. 원래 네. 원래 제목은 그거는 책사님이에요. 또 진행하고 있네 제가 또. 오늘 진행이 바뀐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네테모 사메테모. 이거는 데모, 소설 원작 그대로예요. 원작 그대로 하느라고. 네테모 사메테모? 찌라시도 네. 나오게 생겼어. 네테모 사메테모. 무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자거나 깨거나 자나 깨나. 자나 깨나. 어머. 자나 깨나. 네. 불조심이네. 비몽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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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현실과 뭐 이걸 다 같이 담고 있는? 예. 제목 우리 꽤 낫다. 뭔가 모호하죠 좀 더. 자나깨나라는 뜻이. 이 영화는 예. 그렇게 모호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소설 원작 그대로 가져오냐고 네 때문에 삼회 때문에 했고 저는 이제 영어판이 좀 더
아사코 원투 원앤투. 네, 재밌었어요. 아사코로 놔두지 않고 아사코 원앤투. 네, 원앤투. 양다리. 네. 아사코 양다리. 약간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영화가. 왜? 원앤투로 했어요. 그러시는 거. 양고기는 다리가 좋죠. 양다리. 그렇지. 양을 양고기를 먹으려면 다리를 먹어야 돼. 양갈비도 좋아요. 네, 양다리나 양갈비. 양갈비. 아 먹고 오늘 싶다. 산만해. 오늘 영화 산만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산만하죠? 아, 되게... 아 진행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녹음 전에 푸닥거리를 해서 그래. 녹음하기 전에. 오늘 아니 그 이 영화에는 양은 네. 안 나오지만 고양이가 나오죠. 네. 진탕. 진짜 이렇게 하실 네네.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 저는 솔직히 일본어 제목이 좀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아... 그냥 아사코란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자나깨나.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원어로. 네때모 사메때모. 네때모 사메때모. 네루하면 자다. 아, 네때모. 때모가 네. 뭐뭐 하나 하나 하고 사메루 사메루. 깨다. 깨다. 네. 아, 각자 넷... 각자. 삼회로 삼회 때. 아, 네 때모 삼회 때모. 아이, 소데스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니 이 네 때모 삼회 때모는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난다요. 개그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게 영어 제목을 차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네. 했지만 중국에서 번역될 때는 일본어 제목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 네. 근데 이게 뭐 아직 중국에서 상영되지는 않았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하이난도의 국제 영화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품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제목이 번역됐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예이 지지 사자성어입니다. 예이 지지 사자였어요? 다섯 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나깨나랑은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밤낮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밤낮 없이 느낌을 더 이상 지지를 밤낮 없이 네네 이게 중국에서 번역이 됐고요. 근데 없이. 이제 재밌는 게 요즘에 뭐 홍콩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홍콩에서는 항상 영화를 또 자체적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제목을 네. 홍콩에서도 번역했는데 여긴 여덟 글자입니다. 睡着吻别醒来抱拥. 수이 내로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睡着吻别醒来抱拥. 무려 여덟 글자인데 워낙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뜻은 네. 뭐냐면 아, 참. 자면서 키스하며 이별하고 깨어나 부둥켜 앉는다. 네, 이러한 뜻이죠. 굉장히 구체적이네. 네네, 구체적입니다. 제목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그 차사고를 당한 후에 오토바이에서 이제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뭐 맞아요, 키스하는 맞아요. 그런 장면. 시도 때도 없이 네. 뭐 키스를 하죠. 네. 아니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불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굉장히 불만에 가득한 목소리로 뭐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이름 불러놓고 너의 이름은 하고 물어보고서. 저는 이 영화에서의 키스 씬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키스 씬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시도 때도 없이 키스하기. 이게 사실은 사랑의 징표야. 사랑 키스는 사랑의 징표예요. 그럼 누구랑 키스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어때? 키스하고 싶어요. 저는 술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술잔과의 키스. 술잔을 사랑하니까. 그죠. 너무 좋지. 그렇지. 술잔과 사랑하고 싶어서 키스하잖아요. 천 번도 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키스는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키스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거의 나의 온 몸을 다해서 보여주는 행위야, 사실은.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므로 키스씬은 이 영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사실 키스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맨 앞에도 나오고 근데 이제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세 번? 세 번 정도. 아니야. 왜 남자가 둘인데 원은 투잖아. 네네. 이쪽 똑같이. 남자 키스씬 있고 저쪽 남자 키스씬 있잖아요. 키스 있고, 네.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 이제 한 여자가 첫사랑을 이제 첫사랑이 연락이 두절된 다음에 일상을 살다가 첫사랑이랑 똑같은 남자 얼굴을 한 남자를 처음에 이제 발견하고 놀래서 이제 피하다가 그 남자의 진실한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되는 영화인데 시도 때도 없이 첫 키스를 했던 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잠깐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두 남자의 사랑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게 이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굴이 닮아서 만났는데 그 부지불식간에 마음이 흘러가는 거. 그 여자 배우가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의 따뜻한 어떤 말이라든지 그 여자를 보살피는 그 사람의 그런 것들에 진짜 그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돼서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저는 그래서 이런 자듯이 깨듯이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나오는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다 닮은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아요? 보죠. 실수도 보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 노안. 내가 분명히 노안이야. 지금 중간에 뛰쳐나갈 수도 없고 진짜. 실수도 가끔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실수 한 적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여자 선배였는데. 이분은 학교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야 이분이. 도플갱어야. 그래서 나 혼자 그분한테 여기 웬일이세요? 막 이러고 혼자 막 아는 척하고 떠들다가 간 적 있어. 근데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멍하니 쳐다봤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봐가지고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총명하니까.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맞아.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못 알아보고. 안면 인식이라고 장애 안면 인식 장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럴 수 있지. 아니 그리고 실제는 실제로 요새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고 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봤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말도 많이 듣지 않아요? 저는 사람 처음 만나서 인사하면 어디선가 뵀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흔하게 생겨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엄청 들어요, 그런 얘기. 글쎄 그냥 제가 뭐 흔하게 생겨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흔하게 얘기하시면. 생겨서. 저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감정이 실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내 첫사랑이랑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 들어봤구나. 그게 이제 영화로 발전한 게 이 자거나 깨거나요. 네, 뭐 아사코예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누군가랑 좀 닮았어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자나깨나라는 영화도 있지만 번지 점프를 하다 이런 영화도 사실은 그렇지. 이제 외모는 아니지만 남자로 태어난 거죠. 그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 교통사고로 자기를 찾아오다가 거리에서 도로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한참 지나서 선생님이 돼서 나타났는데 왔는데 자기 학교 교실에 그 여자랑 똑같은 짓을 하는 학생이 새끼 손가락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화가 시작돼서 그 번지 점프를 하러 가잖아요. 오늘 영화 그 영화가 풀린 거 있어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물이 흘러가는 거라며.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쪽이라고요. 이쪽. 아니, 그런 식의 어떤 상상력은 늘 있어 왔다는 거지. 근데 그 번지점프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도 처음에는 기억상실인가? 이렇게. 왜냐면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비슷한 얼굴인데 비슷한 얼굴인데 그게 근데 생각해보면 영화가 되게 좀 느린 편이잖아요. 속도가 엄청 느려가지고 한 80년대 초반의 인간장 휴먼 인간시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속도가 근데 그게 천천히 여자의 마음이 이렇게 되게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진 첫사랑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처가 있는 여자애를 이렇게 천천히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둥지가 되어주고 그 아이가 로이가 멋있게 나오는 거죠. 네, 그 역할 진짜 좋더라고요. 1인 2역이죠. 1인 2역입니다. 네. 아, 그래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바쿠. 영화에서 영화에선 바쿠랑 료헤이. 첫 번째 남자 친구 바쿠. 네. 근데 바쿠라는 말이 그 보리맥.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읽는 거죠. 그게 아사코도 그 왜 처음 만날 때 이름에 대해서 한자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아침이라고 할 때 그 아사코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침이란 뜻이죠? 아사가. 아침 조자를 쓰는 거죠? 아침 조자. 아사가. 아사가. 아사코. 아침. 그러니까 조자. 조자. 한자로 읽으면. 네때모, 삼회때모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아.
아침이 됐으니까. 어, 아침 같은 깨고. 아침 같은 네. 아침인 듯 여자인 거지. 뭐. 네. 이름이 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아침 같은 정신이 돌겐. 아사코는 저희 왜 이러세요 진짜. 왜 이러십니까 오늘따라. 우리 오늘 녹음이 방출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어, 있잖아요. 녹음실 그 사장님이 두 번째... 계세요. 여기서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숙했어요. 어? 아, 네. 왜냐하면 그 구리 로이라는 단편 소설가 모르세요? 뭐지? 우동한 그릇. 아, 우동한 그릇. 아, 모르시겠다. 저는 아니, 우동한 그릇을 읽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구리료이가 굉장히. 야, 살면서 우동 몇 그릇 먹었어. 아니, 그거 누가 썼을 것 같아? 그 작가 몇 살이실 것 같아? 구리료이라는 작가 때문에 친숙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참에 이제 구리료이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깜빵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기죄. 아이고. 그러니까 학력도 유조하고 어머. 두루두루 이제 사기를 치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런 나한테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우동한 그릇이란 스토리로 나한테 그렇게 진한 감동을 줬던 사람이 어머. 그런 이면을 가지고 있다니까. 자기 인생도 소설을 썼구만. 그랬나 보다. 깜빵에 들어가 계시다. 료회는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모르겠네요. 좀, 아니 좀 이름, 흔한, 이름은 좀 어려워서 흔한 이름 아닌가요? 좀 몇 번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아, 네. 찾아볼 생각 안 했어요. 아사코는 우리나라 피천득 선생님 책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피천득이 떠올랐어요. 아사코. 이렇게 하면은 나이가 나올까봐 만나지 2년 2년 만나지 말았어야 될 것을. 네, 세 번째는 만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던. 그래서 저는 아사코를 제목으로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한테는 아사코가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 글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수필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수필. 수필은 자기가 겪은 일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소설일 수도 있다. 왜 이걸 꼭 수필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너무 세상을. 누군가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야. 너무 세상을. 피천득의 인연이 왜 꼭 수필로 분류돼야 되냐. 오늘 뭐 빚받은 본인의 얘기를 썼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본인의 언제? 얘기를 썼다고 연락 받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그걸로 시험도 봤잖아요. 전화 받았냐고. 시험 보고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지. 저기요, 전화 왔냐고 피천득 선생님한테. 경찰서 좀 찾아봐. 소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계셔서 못 물어봤어. 저희가 그걸로 시험도 봤는데 이제 와서 장르를 의심하면 피 선생님이 뭐가 되니까. 소설일 수도 있는 거야. 낙엽을 태우며 커피향 볶는 냄새 이런 거 다 자기의 메모광 이런 것들. 자. 조용히 하고 책 펴세요. 오늘은 국어 시간이에요. 2교시입니다. 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의 종류에는 서정시, 서사시, 찌라시가 있어요. 아오. 야. 훌륭합니다. 끝인가요? 훌륭합니다. 아니, 찌라시가 나올 타임이라는 거 아니고? 아니야, 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틀린 사랑은 없다. 서툰 사랑을 알려줄 이름, 아사코. 아, 근데 이 영화가 약간 그 피천득의 인연보다는 좀 더 진한 멜로고, 그죠? 소나기보다도 좀 세속적이고, 그,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와이 슌지의 그, 러브레터보다는 덜 레저라며, 이렇게 약간, 뭔가, 첫사랑과 애틋함이 남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자의, 한 일대기 정도? 젊은 시절의 한때인데, 이제 워낙 앞쪽이 첫사랑이 강렬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근데 정말 료회이가 따뜻해서, 겨울에, 네. 겨울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날, 방에 누워서 보기 딱 좋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 영화를 오늘 우리 주제로 선택한 거예요? 저희가 이 영화를 하게 된 거는 최근에 그 영화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전이 열렸던 네 짧고 굵은 아시아 영화제 제2회 거기서 하마구치 류스케 바로 이 감독의 네. 중편 단편이 상영이 됐어요. 다섯 편이 11월 달에 네, 그래서 기억의 그쵸. 향기 유격 천국은 아직 멀어라는 단편하고 영원히 그대를 사랑해 섬뜩함이 피부에 닿는다라는 중편이 전부 다섯 편인데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지난 11월에 절찬리에 상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기도 하고 이 아사코가 마침 또 개봉이 되었었던 거라서 그렇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의 저서 그 기저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 중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첫사랑에 대한 또는 뭔가 그죠 풋풋한 거에 대한. 그래서 이 지금 하마구치 류스케 작품 중에 중편 중에 영원히 그대를 사랑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도 약간 모티브가 비슷해요. 누구냐면 에이코라는 여자인데요. 여기서는 에이코 이 영화에서도 나와요. 에이코란 그, 이름을 좋아하나 보다. 그럼. 그러네. 그 뭐라 그랬지? 그, 하루요하고 또 아니, 누구지? 그, 마야 숨어라 그랬나 아줌마? 아. 아줌마 이름이 에이코. 걔네 엄마? 엄마. 에이코가 이제 결혼을 하는 날이에요. 시집 가는 날이에요. 웨딩드레스 입고.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랑 신부랑 이제 그 결혼을 하는데 그때 결혼식 앞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이 에이코의 옛날 남자친구가 찾아와. 예. 네. 그래가지고 에이코가 막 갈등을 해요. 멈치? 그래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이 과정을 그리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와 그 사이에 있는 신부, 오늘의 신랑이 될 사람과 옛날 남자친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리는 아주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결론은? 비밀입니다. 이 감독이 약간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이 아사코 영화 보시면은 원래 일본 영화 특히 이런 사랑 영화 하면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되게 천천히 흘러가면서 소박하고 아기자기하고 한데 이 감독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1978년생 감독이 그죠?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굉장히 천착하고 배우들의 액션이라든지 어떤 앵글에 무빙이 좀 더 되게 덜하고 무빙이 굉장히 그 안정적이고 이렇게 확정적인 스틸에서 그 감정의 흐름들을 말이라든지 또는 어떤 액션, 그러니까 키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그렇게 따지면 이 감독이 굉장히 섬세한 면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 영화를 좋아하시면은 천천히 가는 영화를 좋아하시면은 이 영화는 웃기지도 않고 가슴이 쓰리지도 않으며 그런 건 없지만 또 일본 영화 특유의 어떤 그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영화라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이 류스케 감독은 한국에는 그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감독이죠. 네, 신예 감독이죠, 뭐. 네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예전에 러브레터 개봉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냈던 그 열아와 같은 여배우에 대한 또 애정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여주인공 꽤 예쁘지 않아요? 네, 신인이라고 합니다. 아, 이 영화 처음. 너무 네, 예쁘던데. 오히려 남자 주인공이 요즘 일본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남자 주인공도 멋있어요. 말쑥하게 하면 멋있는데 앞쪽에 나오는 건 저는 진짜 깜짝. 예술인 같이 나오는 거. 아니 저 머리로 계속 가는 거. 바쿠. 영화 바쿠. 저 머리에 더벅머리로 끝까지 나오면 어떡하지? 감정이 몰입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후에는 영화가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도 갈리잖아요. 그렇죠? 갈린.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감정은 분명히 서로 있었는데 끝이 제대로 안 맺어진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정리가 안 된 관계를 남녀 사이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갑자기 막 누군가 잠적을 해버린다거나 어느 날 별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인연이 끊어져 버린다거나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에게는 이 영화가 굉장히 뭘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뭔가를 줄 수 있다. 왜냐면 설명이 없이 첫사랑이 사라지고 설명이 없이 또 나타나고 그 사이엔 또 일상적으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상실이나 이 당황스러움들이 삶 속에 다시 녹았다가 다시 불쑥불쑥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나 싶었는데 또 올라오는 이런 경험을 감독이 말하고 표현을 하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첫 장면이 뭐냐면 남자아이들이 폭죽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타닥 이렇게 타오르면서 아이들이 이제 폭죽 터뜨리고 나서 확 뭐 흩어졌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모이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감독은 왜 이런 이야기를 첫 장면으로 썼을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폭죽처럼 타올랐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또
폭죽처럼 타올랐다가 이런 게 아닐까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굳이 그렇지 않아도 그러네. 되는 거잖아요. 첫 장면에서 네. 폭죽 장면 안 해도 되는 건데 맞아. 그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은 감독이 말하고 싶은 그 사랑과 인간관계에 관한 어떤 상징을 그 폭죽이라는 폭죽놀이라고 하는 화면 속에 담아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훌륭한 문적입니다. 훌륭합니다. 궁금한 게 몇 개 있는 영화. 이 영화에 사실 센다이 토호쿠 지역 얘기가 나오잖아요. 쓰나미. 네. 그거를 또 계속 봉사하는 걸 엄청 진지하게 다루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지진도 나오죠. 지진도 나오잖아요. 세지진. 그러니까 뭔가 네. 밑에가 깔려 있는 거야. 근데 네. 이 깔려 있는데 그게 들어오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느낌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지진이 이렇게 왜 길에서 울던 아줌마에게 손수건을 건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그렇게 겪고 내가 여기서 죽나라는 공포에 시달렸다가 이렇게 다시 불이 들어오거나 지진이 멈췄을 때 오는 그 감정 그냥 그거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게 아니야. 모시 중에 뭐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입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거죠. 인간관계나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요.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정말로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볼 수 없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 사람이 나를 두고 먼저 떠났어. 죽었어. 그죠?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지. 너무너무 슬프지. 그죠? 통곡을 해요. 맹강녀가 범희량을 엄청나게 사랑했잖아요. 옛날에 진시황제 때 이야기입니다. 아. 맹강녀 이야기. 그런데 그 집집마다 이제 군사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징집하니까 만리장성 만들려고 네. 건설한다고 남자들을 인부로 다 뽑아가요. 범희량이 뽑아갔단 말이야. 근데 이 새색시 맹강녀가 범희량 자기 남편이 만리장성에 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두툼한 소못을 지어가지고 그 물어 만리장성 공사 현장으로 가요. 그래서 범희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물어 주변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다른 인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저번에 무너져 내린 돌에 깔려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맹강녀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말리장성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떠나서 저 세상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은 누구나 다 그런 통곡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데요, 지진이 났어. 예를 들어서 센다이에 지진이 났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근데 나타나지 않아. 연락이 안 돼. 이것은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그냥 사라짐이야. 내 앞에서 사라짐이야. 이것은 통곡할 수 없는 상황이야. 더 슬퍼. 그렇죠. 통곡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굉장히 양가적인 앰비발란트한 오늘 국어 시간이지.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사람한테 갖게 그렇죠. 돼 갖게 해요. 양가적인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양가적인 것. 알아들었죠. 수미 양가. 좀 세게 말하면 양가적이라고 해도 돼요. 양가적인. 희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동시에 갖게 하는 그렇죠. 이 상황이에요. 이 심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언젠간 다시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망. 이게 복합적으로 막 이상하게 교묘하게 내 가슴 속에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없어. 그 우연입니까? 전 찾으러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네. 두 번째. 료헤이가 지진 있을 때. 료헤이를 만났잖아. 두 번째. 료헤이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어. 료헤이를 만났잖아. 그 얘기예요. 좀 알아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자가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라져버렸던 사람을 다시 만났어. 사랑해야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2부가 할 게 없어져요. 하급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계산해야 되겠네. 찌라시 마이크가 너무 오늘 과열됐어. 잠깐 물 좀 뿌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사코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우리 플러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네, 언제나 행동은 앞서고 호기심도 많고 다 좋은데 지갑만 텅 비어 있는 신여성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 이야기에 연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광고 들어옵니까? 연두해. 광고 들어옵니까? 네. 연두됩니다. 연두. 이제 연두됩니다. 아, 네. 저희는 하마고찌 류스케 감독의 2019년 3월 개봉작 아사코 2부로 찾아왔군요. 네. 2부는 투비와 나투비, 네. 저희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의 새로운 신작 코너이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군요. 네. 자, 오늘 이 영화에서는 사실 료헤이와 아사코가 메인 이야기인데, 아사코라는 여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투비와 나투비 중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집중적으로. 저는 나투비. 나투비 하고 싶어요. 저는 투비요. 투비? 저도 투비입니다. 그래요? 그럼 나투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왜 사회를 봐, 다영어. 아, 이상해. 내가 욕심내지 말라고 그랬지. 찌라시가 겉으니까 사회를 욕먹는 거잖아요. 각자 역할을 충실하세요. 할 게 없잖아, 이제는. 어? 영화도 중국 영화가 아니야. 차이나는 한마디도 이제 그러니까 완전 폐지됐어. 여기서 아니고 중국어로 옮겨오란 말이야. 번역해오란 말이야. 펑샤오가 감독한테 연락한 번. 감독 중국어로 번역해와. 방산대지진. 방산대지진. 작품 좀 하시라고 연락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아유. 저는 나투비. 아사코. 주인공. 너무 얄밉지 않아요? 이 방에도 얄미운 사람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이긴 하지. 나 너무 얄미워. 그죠.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나투비. 나는 나투비 아사코. 그렇게 서로 도와주지 않는 멘트들. 네, 아사코 얄밉죠. 네, 사실 나도. 아사코가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말한 것처럼 첫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잖아요. 신발 사러 갔다 올게 해놓고선 반년 연락 없고 바쿠가 사라지죠. 그러다가 후딱 2년 지나가고 그러다가 류헤이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류헤이가 참 따뜻한 남자예요. 저는 투비를 하게 되면 원래 류헤이를 하고 싶었던 게 류헤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하자고 아사코한테 결혼하자 그랬더니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비슷해서 좋아한 거였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알고, 알고 있었어. 멋진 남자로 나오죠. 진짜 류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도 설거지 하면서 설거지 하는 남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류헤이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손에 가득 트리오를 묻히고 거품이 가득한 운전하는 네. 남자도 멋있죠. 운전은 저도 잘해요. 됐고요. 운전하는 남자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남자라든지. 아사코는 저렇게 그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직관적이게 사랑을 하잖아. 그렇죠. 그게 한편으로는 뭐 이런 면도 있다. 이제 누구한테나 그러기도 하고. 약간 수동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복잡한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쁜 것도 좀 알고 아는 것 같고 그죠? 하지만 그 보면서 계속적인 거는 아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도 있어 저런 마음도 있어 해갖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어. 나도 그러겠지? 그랬는데 이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후반부에 이제 그
로이랑 잘 만나고 있으면서 바쿠가 갑작스레 등장하잖아요. 그때 바쿠 손을 잡고 그냥 뛰쳐나가는 그 장면. 굉장히 아 이건 너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다. 아니 그리고 바쿠는 차 안에 있었을 때 얘가 손을 흔드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왜 그렇게 나는 바쿠가 나타난 장면이 꿈결 같다고 생각했어요. 실제죠. 어떻게. 여자애가 이렇게 집에서 집안이라고 하는데 똑똑 뭐 띵동 해놓고선 딱 문을 여니까 너 데리러 왔어. 이게 뭐야? 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난 꿈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 데리러 왔어. 멜로가 스릴러로 바뀌었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아니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아, 꿈인가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식당에 앉아 있으니까 또 저벅저벅 걸어와가지고 데리러 왔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제목이 그거야. 서툰 사랑을 알려줄 영화 아사코. 나랑 같이 가자. 아사코를 데리러 왔어. 그러니까 데리러 왔다니까 저승사자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아사코는 또 아무 동요도 없이 자기를 그렇게 한 3년 이렇게 사랑해준 그 남자애랑 그 다음에 또 이사도 가야 되는데 어 난 뭐 말도 없이 그냥 손잡고 나가. 이거는 진짜 좀 근데 제가 그런 데서 느낀 건데 감독이 좀 젊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의 입체감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정말 와닿으려면은 최소한 아사코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씬은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관객들까지 뒤통수를 쳐가면서 갑자기 귀신처럼 나타난 옛 남자를 찾아 따라간다라는 게 얼마나 좋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저거 왜 저래 저거? 어? 그리고 왜 또 다시 찾아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 아사코라는 캐릭터가 센다이에 가서 그 지진 났던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하죠. 고양이 밥도 꾸준히 주죠. 그런 굉장히 따뜻하고 내면이 있는 아이처럼 쭉 연출이 돼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아 감독이 자기 안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충실했지만 이 영화라는 장르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소통의 선 중에 관객의 마음을 관객의 입장에서 이 씬과 이 장면과 이 이야기가 관객의 감정을 해치지 않나를 조금 더 배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의 뭔가의 아사코의 사랑이 시작됐다 그러면 료에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나는 얘가 좀 사랑이 성숙해가는 거. 맞아. 그래서 아 성숙해지는구나 싶었는데 정말 그 레스토랑 안에서 손잡고 뛰쳐나갈 때 보면 어 다시 원점으로 가는 아사코의 사랑의 그렇죠. 예, 이런 느낌이 나서 그 순간에 좀 화가 났죠. 늘 이제 선택과 포기의 그런 기로에서 왔죠. 근데 저는 그 영화 후반부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베란다에서 서 밖을 내다보잖아요. 그 앞에 집 앞으로는 흐르는 강물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루헤이가 그러죠. 더러운 강이군. 그러자 그래도 아름다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서로의 상반된 인생이란 게 그리고 사랑이란 게 결국에는 이런 이항대립적인 뭔가 의해서 약간 좌우지되는 그러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인생이란 것도 결국 이걸 막 이항대립 속에서 그걸 더듬어가는 찾아가는 길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를 맨 처음에 한 번 볼 때는 이제 스토리로만 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띄엄띄엄 보다 보니 지금 말하고 나니까 저는 이거 정말 이항대립. 그렇죠. 단어도 네. 이항대립이었고 그 맨 처음에 스토리 전개도 네. 앞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그렇죠. 것도 결국 성격도 달리 나오는 거잖아. 같은 사람인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등장했던 사진전 가는 거 있잖아요. 미술전. 네. 미술전의 사진이 여자의 두 명이 같이 있잖아요. 그게 아사코 1 and 2 같기도 하고 뭔가 두 명의 다른 모습의 이양대립을 계속 끝까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신여성하고 지금 얘기하는 바가 다른 게 아 그래도 감독이 연출은 잘한 거 아니야?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일본 사회나 전통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이 영화의 감독이 숨겨놓은 그런 장치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진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진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사코와
바쿠가 만난 것도 사진전이고 로에와도 사진전에 똑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진전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죠. 두 번씩, 실제로 두 번씩. 일본에서 있었던 사진전이고 이 사진작가의 이름이 고초 시게오라는 사진작가입니다. 굉장히 일본에서는 유명한 사진작가라고 하는데, 1983년에 36세라는 나이, 이른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진을 찍는 주제가 자신과 타인 간의 경계, 그리고 관계가 이 사람의 촬영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전의 이름도, 사진전의 제목도 셀프, 자와 타자. 셀프의 나더스로 되어 있었어요. 자와 타자입니다. 전 자기적이라고 봐요. 그런 건 다 진짜 자기적인 설정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내리지 않는 이상은 와닿지 않는 거죠. 사진 반복되는 사진전, 무슨 그러면 관객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 작가가 누구이고 거기 메시지까지 담아야 한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자기적인 서사는 이 감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별로야. 다큐멘터리 촬영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요? 어쩐지. 멜로 영화는 아마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너무 설명적이고 많은 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감독,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었죠. 근데 영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정선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양손에 떡을 줄 수는 없다. 분위기 파괴자 나왔으니. 야, 양손에 다 떡을 쥐고서 떡을 먹을 수는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왜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을 꼭 선택해야 되냐. 둘 중에 같이 살아도 되는데. 셋이 같이 살아도 되는데. 그렇죠? 아니, 아주 토크놓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다 같이 살아? 셋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삶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인생입니다. 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우리 삶의 그 문제들, 한계들, 그 끄트머리들, 삶의 끄트머리들, 이걸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또 뭐 맹강력 비슷한 얘기 없습니까? 늘 선택하며 갈등하며 이런. 그렇죠. 갈등하고 선택하고. 제가 자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내라고, 요즘 유행하는 펭수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힘을 내라고 한다고 힘이 납니까? 차라리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펭수가. 아름답다라고 덮었으면 아름다워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름다운 상황이. 지금 그런 해야지. 상황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서. 전 상처받은 료에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진짜 불쌍하죠. 그러니까 버려졌다고 여겨졌던 그 고양이보다 저는 그 료에이가 더 안쓰러웠는데, 그걸 그렇게 자기적인 마무리로 나란히 세워서 무슨 아침 모닝커피 광고하듯이 그렇게 서정적으로 아름답고 더럽고 이런 표현을 대비한다고 그 논리적이지 않은 장면이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사코가 너무 뻔뻔한 거지. 네, 그건. 전 되게 너무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투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인공이라서 차마 못 죽였는데. 아니 근데 저는 나투비가 됐네. 감독한테도 나투비였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전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자기적이어서. 원작에 있었던 관계로 어디서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다워지나? 저는 또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더럽지만 아름답다를 저는 몇 년 안 살아봤지만 사랑에 대한 정의다라고 딱 생각을 한 게, 강이 등장하잖아요. 사실 강이나 바다처럼 혼종적인 공간도 없거든요. 강은 굉장히 개울가라든지 시내라든지 이런 게 온갖 그런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드는 게 강이고, 또 바다라는 거는 그런 강들을 다 받아들이는 곳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잖아. 예, 그래서 바다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순정을 기대하겠지만, 그게 순정이 아니죠. 제3자도 등장할 수 있고, 온갖 이기심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원망 이런 게 다 교잡되어 있는 그런 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촌스러운 거예요. 그냥 대사를 하지 말았어야 돼, 차라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니, 강물만 보여줘도 된다고요. 왜 뭘 거기서 굳이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아름답네, 더럽네. 그러네.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데 이것도 그 앞전에 뭔가 말이 있어.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뭐 설명을 그렇게 우리가 뭐 있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가 시간을 한 두세 번 점프하잖아요. 2년 후, 5년 후. 근데 거기서는
지금 비 맞고 들어와서 열받아서 식히고 있는데 거기서 강물이 더럽네 아름답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그 비, 자기적인 설정 자체가 어떤 그 비현실성을 유도함으로써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런 미학과 상징성? 상징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큐적인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일부러 거지 그렇게. 일부러 자기적으로 그러니까 만드는 거지 뻔히 알지 자기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촌스럽다는 거죠 뭔지 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고급진 미장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출이 구조주의를 일부러, 싫어해요 일부러 구조주의. 일부러 촌스럽게 하는 그런 미학적 선택인 거지. 아니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관객이 그러면 같이 강물을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여백이 없어요. 마지막에. 나투비가 지금 아사코 한 명만 같진 않네요. 감독을 낳고 원작자와 다. 아 끝까지 저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어. 그 강물을 그냥 보면 되지 그럼. 그게 그 감독이 이 류스케 감독의 어떤 재미일 수도 있다. 오바하는 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오바 이상한 캐릭터들 아니 거기 류에는 괜찮아요 류에는 괜찮은 아이 사심이 가득한 네 류에가 남자거든 잘생긴 남자거든요 그럼 네. 인간에 자 그만 죽이고 이제는 좀 살려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투비로 갈까요? 진행자가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진행자 아니 왜 내가 감독처럼 나투비했다고 이거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투비로 갑시다 네 투비로 갑시다 투비하실 분 투비 주인공 주변에 있는 인물 중에 저 마지막에 나온 에이코 엄마 그 아들이 아픈 엄마 루게릭병 걸리네 빨래 엄마. 걷는 엄마 예. 이 아사코가 찾아가잖아요 이 집에 도쿄의 딴 남자 아파트에 밥 먹으러 간 엄마 아. 나 그게 제일 재밌었어 순정 파괴자 네. 아, 왜? 아니 아들이 있는데 앞에서는 아유 마치 아빠를 만난 것처럼 부모님의 연애 이야기 그만하세요 사실은 남편이 아니었어 본인이 연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반전은 재밌었어 네. 그죠? 근데 저쪽 이제 마당 뜰에 가서 빨래 있는 데 가서는 사실은 다른 남자였어 라고 하거든요 자꾸 그쵸? 아침밥만 먹었다고 강조를 하더라 나도 왜 아침밥일까 했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그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아사코 옆에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맞아. 잘 도와줬다 싶기도 그쵸, 하면서 그쵸, 그냥 역할이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랑 얘기도 재밌었어. 뭐였을까 궁금하다 네, 이래서 투비로 에이코 에이코. 그리고 에이코가 맨 앞에는 난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 그 바쿠가 갑자기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좀 이름 부르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사랑에 바로 가기 위한 거에 매개로 아사코한테도 이름 부르는데 이 엄마한테도 에이코 하고선 뭔가 이렇게 욕을 할 때 에이코 부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름의 뜻이 없어요. 이거는 아사코하고 다르게 영자 같다. 왜냐면 일본어는 한자를 몰라 이름을 들어도 네.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물어봐야 돼. 그래서 네. 한자를 어떻게 쓰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어를 모르니까 또. 그리고 한자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 네. 일본인이어도 몰라요. 일본인이어도 몰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 돼. 이걸 어떻게 읽냐. 에이코. 한 가지 한자음이 굉장히 10개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읽을 수도 있어. 예. 여기 바쿠처럼. 바쿠. 보리. 보리 맥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읽는 거잖아, 지금. 맥을 한자로는 일본어로는 바꾸라고 읽어요. 바꾸라고 무기라도 읽지만 한자 도금으로 할 때는 바꾸. 너무 어렵다. 네. 그러니까 뭘 읽을지는 자기 선택이야. 무기도 있고. 아니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있다고 생각해봐. 홍길동을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잖아. 근데 일본 네. 사람들은 이렇게 써 있어도 못 읽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 신기해.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잘 팔리는 책이 일본어 한자 읽기 관련 책입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국어보다 더하구만. 아, 중국어랑 한국어는 오히려 1대1이잖아요. 그렇죠. 예외적인 것만 두 개, 세 개 있지. 1대1인데. 일본어 그렇지 않고. 어렵네요. 예. 아, 그래서 무기하고 바쿠도 그렇게 들릴 수 있었겠네요. 에이코 얘기하다가. 여튼, 앞에서는 바쿠가 에이코 이름을 불러줄 때 거기에 되게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섬세한 누구 엄마 좀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섬세한 장면이죠 나오죠 맞아 이름 불러주고 아줌마 기분 좋아하시고 맥주 한 잔 받고 뭔가 거기에 뭔가 소녀 같은 감성이 딱 좀 드러났는데
마지막 그렇게 숨겨진 사랑 얘기가 이제 뒤에서. 아 근데 그 아들을 왜 갑자기 루게릭이냐고. 그 얘기는 없어요. 그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 감독이 꼭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예, 네, 그러니까 뭘 늘어놓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니 글쎄 지난번 82년생 김지영 녹음 때도 제가 했던 얘기인데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게 호명한다는 거. 김준수의 꽃이란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불과했다. 근데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에이쿠 그런 에이쿠. 점에서 한번 살려볼 만합니다. 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네. 다시 투비. 저도 투비입니다. 네. 저도 투비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과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 중반부에 한 48분쯤에 영화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료에이가 그 뮤지컬 관람하러 갔었는데 막 관람도 못하고 다 떨어지고 인명피해 발생하고 지하철 다 멈춰서고 그중에서 이제 로에이가 집으로 가던 중에 만났던 아줌마 그 응급실 병원 앞에서 이제 앉아서 흐느끼고 있는 아줌마 많이 그렇죠. 아줌마가 놀래셔서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손수건을 건네주기도 하고 저는 이 아줌마를 한번 좀 살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딱히 그 아줌마라는 특정 인물 한 사람을 살린다기보다는 저는 이 지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지진을 자칫하면 간과할 수 있는데 그 지진이 그 지진이잖아. 그 3.11 대지진이죠.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아, 그거라고? 네, 그 네. 지진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원작 소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작 소설에는 지진이란 대목이 없습니다. 3부에서 할 거예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근데 이 그 감독이 원 저자한테 찾아가서 이 지진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추가한 만큼 그만큼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재난이란 이 테마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영화를 관통하잖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48분을 기점으로 해서 재난 전과 후에 사람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관계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화를 맞이해요. 예컨대 구리 로에이가 계속 나오네. 로에이와 그 아사코가 결별을 선택했는데 영화를 계기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다시 이제 만나 영화를 계기로 그랬나요? 지진을 계기로. 예. 지진을 계기로. 알겠습니다. 아니 좀 꿈을 아직 내 때 뭐 삼회 때 뭐 너무 이럴 때만 나타나시지 마시고요. 너무 빨리 외쳤어. 나투비를. 그러니까 변을 맞이하게 되죠. 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사실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은 지진이야. 사는 게 지진 아니에요? 인생은 좀. 재난이야. 이런 거 아니, 아니. 사랑은 재난이야? 봐봐. 아침마다 일어나면 지진을 느끼지 않아요? 진앙이 어디고, 진도가 몇인지, 예? 지진의 강도를 뭐라 그러지? 진도라 그러지? 진도라고. 어, 진도가 몇인지 다를 뿐이지 늘 지진이야 인생은. 저는 멀리서 지진이 났을 수도 지진이야? 있고 지진이야? 좀 먼 지진이 약한 지진이 났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일어났더니 그냥 온통 세상이 뒤집어진 지진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린 늘 재난 속에 살고 아침마다 있는 아침마다 지진을 맞아 나는. 아. 갑자기 뭐가 또 이상해졌어. 뼈에 아니 진짜 아침마다 지진을 맞아. 아침마다 지진을 맞아서. 그렇잖아요. 진앙이 여기도 집안에? 집안에서도 나고. 집안에서도 나고. 저는 저기 삼성 10에 막 삼성 갤 땡땡에서 지진이 계속 오죠. 아침마다 두 번 울리고 세 번 울리고 진동했다가 지진. 인생은 지진이다. 인생은 지진이다. 아, 그 지진의 재난이다. 지진의 진도를 우리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매그니튜드. 죄송합니다. 끝냅시다.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저는 그 이게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제작된 영화잖아요. 저는 이 감독이 의도한 일본인들의 뭔가 불안감이라든지 결핍들이 영화 속에 뭔가 고스란히 녹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인간 본질의 중요성이라든지 가족으로의 회귀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아직 다 무리익지 않은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과찬하지 마세요. 아, 예. 우리나라에서 몇몇 감독이 유럽에서 그렇게 유명해졌다가 최근작이 그냥 근데 어쨌든 가장 크게 원작이랑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거 일부러 넣었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의도는 있는 주목, 거죠. 예, 의도는 있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이 감독이 다큐 작업을 했었다면은 더 이 개연성을 느껴지는 게 영화적인 장치에서 그럼 본인이 그걸 넣었을 때 그럼 잘 살렸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울고 있는 아줌마라든지 막 깜깜한데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 지진이 그 일어난 그 강도만큼 영화가 그 지진의 영향을 받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특히 센다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이름을 이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그게 흐르잖아요.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에 그게 어떤 건지 그 고통의 진원지도 계속 나오고 그리움이 뭔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나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구조주의를 싫어해요. 딱딱 그 같아. 그래서 딱딱 끊어지는. 뭔가 조금 이게 더 정말 자는 듯 깨는 듯 일상생활에 늘 이렇게 미세한 이런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늘 있어서 언제 인생은 어떻게 어디서 균열이 나고 흔들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함이 도시 전반의 공기에 흐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막 흔들렸다가 아줌마 울고 나서 또 헤어지면 그냥 또 그냥 이건 사랑을 위한 매개일 건가? 근데 그렇게 가벼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센다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독의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인공들이나 서사에 많이 녹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서툰 사랑을 알려줄 이름 아사코 료헤이 나를 제대로 봐줘요. 난 당신이 좋아요. 네, 투비와 나투비 오늘 아사코 2부에서 들려드렸고요. 궁금하시면 3부 들으시기 전에 한번 영화를 편안하게 드셔보시기 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가장 언제나 먼저 해야 될 일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꿈이 꿈잠이 됩니다. 자나 깨나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영화 이야기에 연두를 하는 연두를 채워줄 여자? 채워줄 책을 여자.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이 시대에 살아있는 나에서 신여성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다. 네, 살아있는 나에서.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오늘 3부는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아사코 3부를 시작했고요. 1부에서는 이 영화의 제목이라든지 유스케 감독의 간단한 소개 있었고 2부에서 투비와 나투비는 영화의 사랑 이야기에 얽힌 여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3부에서는 저희의 또 킬러 콘텐츠를 한창 키우고 있는 인문학 드레싱입니다. 어떤 소스들을 들고 오셨을지 소스를 좀 개봉해봅시다. 틀린 사랑은 없다. 아픈 사랑을 알려줄 이름 아사코. 진짜 소스는 없다. 계속 포장지만 소스 없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들으면 이제 외우겠다. 다음엔 다른 버전으로. 어떻게?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영화의 여운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무사한 이야기? 네, 아닙니다. 저는 시를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박수. 지라시? 아니 갑자기 무슨 지라시 행사로 된 것 같아. 지라시 감동을 받아서 네. 네 제목은 피사체 이장욱. 우리는 고정되었다. 우리는 분별 없이 떠들다가 김치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었다. 우리는 책임감이 점점 강해졌다.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하기로 했다.
우리의 배경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함께. 웃고 있는 남자는 웃지 않은 여자를 사랑했지. 갈색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이 곧 죽었어. 둘째 줄의 코수염이 문상을 갔네. 또각또각.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동안 그녀의 선언에서 깨어나지 못한 건 모자를 쓴 남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는 중. 당신이 이쪽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아 거기 뒤에 가려진 사람 얼굴이 안 보여. 당신의 이야기도 터지는 기침을 막으려고 당신은 얼굴을 찌푸렸다. 김치라고 외치며 우리가 일제히 정면을 바라보는 순간, 불현듯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이해하였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머리 위에 바늘처럼 쏟아지는 것이 있다. 라는 이장욱 시인의 시였습니다. 어 좋다. 네, 제가 또 시는 좀 찾아요. 시를 좋아해요. 시를. 네, 시를 엄청 네. 좋아해요. 네. 네. 이 영화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뭐 한번. 아, 근데 여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웃고 있는 남자는 웃지 않은 여자를 사랑했지 이런 문장을 보면서 료에이가 그 여자가 그 보온병을 가지려고 오는 순간들 있잖아요. 여자는 얼음이 돼가지고 너무 똑같은 남자가 서 있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호기심 있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 뒤로 료헤이가 그 여자의 카페를 계속 이렇게 밖에서 여자를 쳐다보거나 여자를 볼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설레는 모습을 하는 거 이게 좀 보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제가 2부에서 이 영화 감독에 대해서 좀 디스를 했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이해하였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머리 위에 바늘처럼 쏟아지는 것이 있다. 결국 뭐 시간의 비죠. 뭐 빗줄기.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야만 그게 바늘이 아니라 따스한 물이 되기도 하고 햇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은 아직은 그래도 뾰족뾰족하고 따끔따끔하고 쓰라린 그런 이제 바늘 같은 것이 쏟아지고 있어도 그 에이코의 말처럼 사랑이란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소중하게 대해줘야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아사코한테.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뾰족뾰족한 것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흐르는 것이 될 때까지 서로의 다른 세계를 이해하면서 이제 가겠다라는 감독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여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요에이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뒤늦게 저 그 료의 뒤에는 저 깊고 저 아주 따뜻한 그 마음을 읽은 그 아사코가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료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네요. 너무 러블리한 캐릭터예요. 아, 그렇죠.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나는 만나야 된다고요? 나는 스타일러만 따지면 바쿠 같은 사람이 좋은데. 료웨이는 좀 너무 착하죠. 안전하지 않아? 마마보이 같다. 료웨이 너무 같은, 점잖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사람 아니야? 료웨이 같은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움직이잖아. 네, 움직이는 거예요. 다정하지 다정하게. 바꾸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치. 바꾸가 세상을 바꾸죠. 뭘 바꿔? 나는 바꾸가 됐다고 봐. 바꾸야 바꾸. 순간에 끌리는 거는 바꾸일 수 있는데. 맞아. 같이 오래 살려면 료에이 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연애는 바꾸와 결혼은 료에이와 료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불꽃 같은 사랑은 인생의 한때고 한때. 폭죽 같은 폭죽. 사랑 강물 같은 사랑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면서 료에이 같은 맑았다가 네. 흐렸다가 물이 흘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꾸 같은 사람을 두 번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현실 자각 타임이 제대로 온다는 거. 인문학 드레싱 저도 시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네, 시라시, 찌라시는 네. 금지예요. 찌라시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배호라고 합니다. 배호 가수 장춘단, 유명한 가수예요. 장춘단 그 노래니까. 네네네네. 돌아가는 안개끼, 삼각지. 장춘단. 이인성 배상태 작사 배상태 작곡 배호가 노래한 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 로타리에 구준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람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 로타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나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누굽니까? 료회이와 박구와 아사코가 삼각관계 아닙니까? 삼각지죠, 삼각지. 예? 돌아가는 삼각지. 외로운 사나이는 료회이의 노래죠. 아, 료회이의 노래. 료회이에게 바치고 싶은 료회이의 주제곡. 아니, 료회이 테마. 너무 바르다면서. 응? 료회이의 테마. 그렇네요. 1967년에 그 발표를 했어요. 배호라는 가수. 요즘 자영업 같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명한 한국의 대중가요사를 한 획을 그었던. 저도 잘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많이 알잖아요, 자영업. 아버지가 들었어? 아버지가? 배호 선생님하고 저기 김정호하고 이렇게 그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 이분들의 나이가 이분이 곧 밝혀지겠는데. 배호 씨가 이 노래를 저기 취입해서 발표할 때 신장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투병 중이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20주간 차트 1위를 기록하는 엄청난 기록을 그 당시로서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죠. 네. 그래서 지금도요 삼각지역에 가면은 예, 저희가 있어요. 배호 씨 동상이 있어요. 삼각지역에 가면. 아 배호 씨 동상. 네네네. 삼각지 안 가봤습니까? 대구탕집에 먹어봤는데. 뭐가 떠요? 용산 삼각지. 용산 삼각지. 삼각지는 대구탕. 재개발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동산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그나저나 지하철 얘기 뭐 이어서 좀 해보자면 2호선 낙성대역이 이제 이름을 고친다고 합니다. 낙성대 괄호 열고 강감찬 괄호 닫고 네. 강감찬역으로 이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강감찬 장군의 그 생가가 이제 그 관악구 낙성대? 군에 있어서 관악구죠 거기가 네. 낙성대 군에 있어서 약간 강감찬 장군을 지역의 그런 브랜드로 활용하고자. 네, 낙성대를 이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관악구에서. 근데 지금 돌아가는 삼각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강감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삼각지역을? 아 삼각지는 역관이 있구나. 돌아가는 삼각지 아니에요. 지금 요회이가 왔다가 돌아가는 거야. 여기 용산구일 거예요. 삼각구 삼각지까지 왔다 돌아가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요회이. 예 한국의 대중가요사를 또 발굴해낼 수 있는 배호 예, 돌아가는 삼각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각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드레싱 소스를 한번 이어서 책상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 같아요. 아주 상습이야, 상습. 자, 상습입니다. 나 먼저 하세요. 이거 있죠? 네. 아니, 제가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영화니까 원작을 그쵸? 소개하는 게 그래서 내가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조금 밀렸고. 네. 아니, 이제 되게 2부에서 언급을 크게 하는 바람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죄송합니다. 들었는데요. 이 원작 소설의 시바사키 도모카. 왜 따라해? 말을 그냥 줬었어. 이름이 왜 그래? 그래. 바꿔 좀 바꿔 아니, 바꿔. 아니 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천천히 하니까 자꾸 한글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네. 일본말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소설가 이름을 다시 읽진 않을 거야. 네. 원래 원작이 네테모 사메테모 원작이 있었던 거를 이제 감독이 보고서 이거를 영화화 했습니다. 근데 소설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영화는 뭐 그 이후고 저희가 동일본 대지진 얘기가 네. 2011년도 3월 11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설 안에는 이 얘기, 일본 지진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원작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원작을 찾아왔던 건데 제가 2부에서 해버렸습니다. 소소하게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손잡고 뛰어나가는 모습. 에이. 원래는 우리 영화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뛰쳐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에 찾아왔을 때 처음에. 어머. 더 그랬으면 우리가 다들 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진짜. 그래서 아마 감독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예, 더 나투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뭐 그거는 아, 소소한 거고 이해할 수가 예. 없어 진짜.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을 일부러 넣었던 게 이제 원작이랑 좀 다르죠. 근데 그 이, 이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시바사키 도모카가 그래도 우리는 좀 낯선 작가. 있지만 국내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아, 이 책은 아니고 아, 네네. 내 때모 3회 때모는 어떤 평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영화가 훨씬 낫다고 이제. 그러니까 되게 잔잔한 일상으로 썼어요. 더 잔잔한 일상으로. 근데 2014년도에 봄의 정원이라는 책으로 이 작가가 유명한 상을 받아요. 아쿠타가와 상.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하면은 우리 라쇼몽. 네네네. 예, 이 1927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아쿠타가와 상이라는 거를 일본에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순수 문학상. 그리고 우리가 이건 알려주고 싶어요. 신인한테 주는 상이에요, 이게. 신인상. 신인상이에요. 예. 오해 겐잡으로도 여기서 받았고요. 네. 아, 뭐, 촉망받는 작가님이시네요. 예, 신인 문학상인데, 만약에 이제 출판으로 번역을 하면 아쿠다가와상은 순수 문학상이다 보니까 재미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네. 그 재미면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상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데서 상을 주는 건데 문예춘추에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제정된 거는 나오키상. 그래서 큰 양대에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아쿠다가와상과 나오키상. 순수 문학에 주는 거는 아쿠다가와상이고 나오키상은 이제 대중적인 소설에다 주는 게 나오키상. 그래서 올해 나오키상을 누가 받았다 이러면 출판계에 더 핫한 것은 나오키상. 아쿠다가와상보다. 아쿠다가와상은 이제 번역하면 좀 더 그냥 이름 있는 걸로 갖고 싶어 하는 거고 이상문학상 같은 이상문학상 같은 거고요. 나오키상이면 좀 더 팔 수 있는 책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키상.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상으로 보면 되고. 근데 또 소설 읽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 중에 하나는 서점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서점상. 그거는 한 2004년 정도부터 일본 서점가 이런 협회에서 그들이 고르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대중적이죠. 그러겠네. 그래서 가끔 이제 책 앞에 이렇게 뭐 띠지 같은 거라도 서점대상 받은 거 하면 서점대상이 뭐야 이랬는데 그게 더 핫한 소설로 보시면 돼요. 예. 오늘 또 한 수 배웠네요. 네, 잠깐 짧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원작은 약해졌지만 그거보다 더 또 새로운 나오키상으로 돌아오신 연두님. 우리가 아는 소설가 중에 공준근의 오쿠다 히데오의 공준근의 그다음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엑세온 씨는 다 대중적이라서 나오키상. 너무 재밌는 책들이네요. 네.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이런 공중근에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꿈꾸미는 거의 꿈을 제대로 지금 아니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인문학 드레싱. 네. 네, 저희는 그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아사코 2019년 3월 개봉했던 작품이고요. 겨울에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생각하면 아랫목에 귤 까먹는 영화 정도 되는 거고 사실 원작과 달리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동일본 대지진이나 그런 이제 쓰나미 일들은 그렇게 무거운 포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니까요. 의도적인 장치죠. 자자자자 조용히 하고 책 펴세요. 네. 2교시 국어 시간입니다. 펴봅시다. 오늘은 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시에는 서정시, 서사시, 그리고 찌라시가 있어요! 음악이 나갈 거야. 틀린 사랑은 없다. 아픈 사랑을 알려줄 이름, 아사코. 네. 오늘, 류스케 감독의 마지막 마무리 드레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 드레싱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드레싱을 해야 됩니다. 배가 고파서. 예. 예. 오늘 뭐 치킨 먹는다죠? 진행자가
진행을 잘 못해. 잘해야 될 것 같아. 배가 불러서 그래요. 아, 배가 고파서 그래요. 저는 그 책사님 말씀에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 원작 소설과 다르다는 점이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동일본 대지진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우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죠. 저도 지금도 그때 이제 막 학교에서 그 뉴스 속보를 듣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데 2011년 9년 됐죠. 네, 초등학교 8년? 때였나? 저요? 저요? 이러지 맙시다. 네, 나 학원 갔다 오던 길인가? 2011년 3월 11일. 그러니까 관측사상 최대의 진도 9.0의 거대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이게 단순히 지진이 아니라 이제 쓰나미가 몰려들기 시작하죠. 태평양 해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치고 그 다음 날에는 더욱 큰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1호기가 이제 수소폭발을 일으키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그러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지금까지 한 2만 명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자 수,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한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은 사람들 한 34만 명을 넘는 그래서 일본 역사상에서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의 자연재해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4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우리도 요즘에 일본이랑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 방사능 피폭이라든지 방사능 수산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그런 파급력을 미치는 그런 재난이었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감독이 이 3.11을 배치하는 의도가 그 한편으로는 약간 불신이 만연한 그런 일본 사회와 일본 언론에 대한 그런 비판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015년 3월 19일에 그 사실 초반에는 대응 초반에는 일본 내각이라든지 일본 언론에서 나서서 괜찮다, 아무 일도 없다, 안전하다 이런 걸 굉장히 어필했죠. 그러나 2015년이 돼서 3월 19일에 돼서 NHK에서 후쿠시마 제1, 2, 3호기의 멜트다운 확정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멜트다운이란 것은 그 원자로의 냉각 장치가 정지되어서 내부의 열이 1억 도 이상 상승하여 그리고 연료인 우라늄을 용해함으로써 원자로의 노심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심각하다는 그러한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 2015년에 NHK에서 이걸 보도하면서 이제 일본은 안전에 대한 그러한 철학을 상실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했죠. 그렇죠. 처음엔 안 했다가 그렇죠. 상업자로 했다가.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90년대, 8,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과 그리고 국가폭력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나 언론의 역할을 보면 우리도 사실 거기서 똑같죠.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하다는 겁니다. 2014년 우리도 세월호란 그러한 악재를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했죠. 전원 구조됐다. 가만히 있으라.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러한 것들을 언론들이 계속 생산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언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진 그런 계기였죠. 똑같지 뭐. 네, 그러니까 그 드레싱을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나요. 그 영화 생일 개봉했을 때 그때 제가 얼핏 다른 그 비슷한 세월호 관련 영화 개봉을 했던 살짝 다루기만 했던 영화 한 편 더 있었는데 그 감독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세월호 이후에 어떤 작품을 새로 하게 되었을 때 세월호 이야기를 없는 것처럼 할 순 없다. 근데 그게 너의 이름을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동일본 대지진이 지난 후에는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안에 뭘 넣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과 그 영화를 만드는 나 그리고 이 영화가 생산되는 이 시기가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당신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 사건은
또 이 이후의 시간은 무엇인지를 그게 영화적인 서사에 어떻게 녹아들지 않더라도 담는 것이 예의이고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 또 그 감독의 선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아유, 네. 네. 자, 그러면 배고픈 신여성이 저도 배고픕니다. 네. 네. 아, 아사코 영화는 사실은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을 떠올리는 우리에겐 익숙한 제목이긴 한데 원래 제목처럼 그죠? 내 때모 삼의 때모? 네, 내 때모 삼의 너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자는 듯 깨는 듯 삶이라는 게 그쵸? 자나 깨나 아, 우리 류에이는 자나깨나 아사코인데 아사코는 그게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해도 사랑은 흘러가는 거니까 네 또 잔잔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활기차게 밥 먹으러 갈 거니까 활기차게 인사 부탁드려요.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종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모비 플러스!